반갑습니다. 정라훈입니다. 오늘은 재수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수능 성적표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재수 고민 중인 친구들 혹은 재수 확정한 친구들이 있을 테니까 그 친구들을 위해서 몇 개 얘기를 준비를 좀 해봤어요. 일단 재수 고민 중인 친구들, 한 번 더 할지 말지 고민 중인 친구들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게 내가 진짜로 명문대학을 가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은 명문대생이 아닌 내가 싫어서 명문대 지망생이 되고 싶은 건지 이거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. 이게 수능이 좀 사람을 지망생 중독으로 만들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조심하고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. 왜냐면 지금 뭐 1, 2주 공부 늦게 시작한다고 해서 뭐 갈 수 있는 대학을 못 가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고민을 좀 충분히 해보셔라.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. 그 다음에는 한 번 더 하기로 이미 확정하신 분들, 확정하신 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는 주변 얘기 절대 듣지 말라.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. 주변에서 막 재수한다 그러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요. 뭐 그 성적에 재수한다고 되겠냐, 뭐 요즘 재수 다 실패한다더라, 그냥 성적 맞춰서 대학 가는 게 좋지 않겠냐,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한테 인생 조언하는 사람들 절대로 여러분의 앞날의 행복을 위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,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. 뭐 이거는 친구, 뭐 연인, 부모님 다 포함이에요. 그들이 보고 싶어하는 내가 있는 거지 행복한 나를 위해서 이래라 저래라 조언하지 않아요, 절대.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, 이건 제가 재수, 삼수, 사수 하면서 진짜로 다 겪었던 일인데, 제가 재수, 삼수 시작하기 전에 아 뭐 되겠냐 어째냐 하던 사람들, 제가 재수 삼수 실패하니까 거봐 내가 뭘 했냐 이렇게 얘기해요. 근데 제가 사수를 해서 어쨌든 성공을 했죠. 그러면 사수 끝나고 또 아 거봐 넌 될 줄 알았다, 똑같은 사람인데 상황 따라 이렇게 다른 말을 한단 말이죠. 그러니까 그런 주변 사람들 말 듣지 말고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를 밀어붙였으면 좋겠다. 일단 한 번 더 하기로 확정을 했다면, 확정을 안 했으면 스스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. 충분히. 다음으로는 한 번 더 하는 것의 리스크에 대한 얘기를 많이 물어보세요. 제가 사수를 했다 보니까 더 저한테 물어보는 것 같기도 한데, 제가 살아온 10년이랑 여러분이 살 10년이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인생이 이럴 거니까 이건 리스크가 있어 없어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. 근데 이거는 있죠. 뭐냐면 저 혼자 삼수 사수 한 거 아닐 거 아니에요. 많이 했단 말이에요, 주변에. 근데 30대가 넘어가서 야 내가 그때 삼수만 안 했어도, 내가 그때 사수만 안 했어도,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 있죠. 그런 사람들은 보면 다 불행하게 살고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플러스 1수를 한다 만다가 여러분 인생의 앞으로의 리스크를 정하지 않아요. 안 정해요, 진짜로. 앞으로 어떻게 사냐가 중요한 거지, 지금 시점에서는 너무 막 5년 뒤 10년 뒤의 리스크까지 고민하면서 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. 저도 제가 사수하고 대학 다니고 이럴 때 지금처럼 강사 생활하고 살고 있을 줄 몰랐어요. 그래서 너무 멀리 내다보지 말고, 그리고 인생의 리스크라는 게 뭐 누가 정한 게 아니잖아요. 남들 기준의 리스크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수능을 한 번 더 보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는가, 정확하게 여러분 스스로 자신만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. 끝으로는 앞으로 한 번 더 할 학생들을 위해서 공부할 때의 마인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. 아마 캐스트에는 주로 학습법 같은 게 많이 올라오니까 공부 방법에 관한 걸 많이 물어보실 텐데, 사실은 특히 재수까지 끝나신 분들, 이제 삼수 이상인 분들은 더 아실 거예요. 공부 방법이, 콘텐츠가, 강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. 공부할 때 마인드가 중요해요. 재수 이상인데 내가 한 번 더 할까 말까 고민하는 친구들은 보통 후회가 남아서 하는 거거든요. 내가 1년 돌아보니까 왠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지. 그래서 1년짜리 후회를 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번 1년은 진짜 제대로 해보겠다 이러면서 시작을 하는데, 막상 3수 4수 시작을 했어. 그러면 하루하루 보내는 게 또 똑같아요. 그러니까 후회를, 1년짜리 후회를 몰아서 하지 말고 좀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. 매일매일 어제의 나를 돌아보면서 후회를 해야 돼요. 아 내가 어제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하면서 매일매일 고쳐나가는 식으로 공부를 해야지, 뭐 주 단위, 월 단위, 특히 1년 단위로 후회를 한다 그러면은 이 지망생 중독에 빠져가지고 수능을 계속 보거든요. 그런 거를 좀 조심하면 좋지 않나. 이 하루하루 단위로 후회를 하면서 고쳐나가는 게 되게 고통스럽긴 하거든요. 근데 그걸로 오는 고통은 진짜 잠깐이에요. 1년짜리 후회하면은 이게 고통이 좀 큽니다. 그래서 좀 하루하루 버텨나간다는 느낌으로 하루를 열심히 사셨으면 좋겠다. 짧게 얘기해봤는데
한 번 더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, 캐스트 밑에 댓글 달 수 있잖아요. 댓글로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시면 제가 보는 대로 대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얘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